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D 스튜디오 맥스를 함께하게 될 SBS 컴퓨터 아트학원 강사 황수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D 세계에 입문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강좌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함께하게 되실지 간략하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D 스튜디오 맥스는 오토데스크사에서 제작, 배포하고 있는 3차원 프로그램입니다. 제품, 영화, 애니메이션, 건축,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강의는 총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은 모델링을 통해 맥스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예제들을 준비해 두었고요. 파트 2에서는 모델링, 머테리얼, 라이트, 카메라,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렌더링까지 골고루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아마 잘 따라와 주시면 쉽게 강의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와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출발합니다. 네, 기본적인 화면 구성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왼쪽에 여기 맥스 누르게 되면 아이콘 아래에 이렇게 쭈루루 창이 딸려 나오죠. 그래서 뉴, 새로 만들기, 오리셋, 되돌리기, 처음부터 실행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오픈, 파일 여는 거고요. 세이브, 파일 저장, 자, 세이브 에즈,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옵션 오른쪽에 이제 삼각형으로 화살표가 달린 애들은 Save as, Save Copy as, 내가 다른 옵션을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Import 들어가게 되면 다른 오브젝트를 불러오는 거. Export, 내보내기, Send to, 어디로 보내는 거죠. 자, Reference, 참조, Manage, 뭐 Property에서 속성까지 이쪽에서 자세하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옵션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빠른 리본 메뉴 도구라고 해서 저장을 한다든지 파일을 새로 불러온다든지 되돌린다든지 이런 빠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위쪽에 불러져 있습니다. 저희 되돌리기 단축키 한번 알고 가실까요? 자, 컨트롤 X 누르시면 뒤로 돌아가고요. 자,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컨트롤 Y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 툴바에서도 언도 리도 여기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빠른 실행 오른쪽에 보시면 제목 표시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오토데스크 맥스 버전과 그 다음에 정보, 만약에 파일 이름 저장하셨으면 그 파일 이름 같이 볼 수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셔서 여기서 찾아서 정보 보실 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메인바 나와 있어요. 에디트, 툴, 그룹, 뷰에서 있는데 이쪽에서도 명령어를 주실 수가 있고 뭐 환경 설정을 한다던가 도움말을 보신다던가 이쪽에서 보실 수 있겠죠. 한 번씩 애니메이션, 그래프, 자, 이런 쪽으로 쭉 보다가 아래쪽에 보시면 메인 툴바, 저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툴바가 여기 있는 거죠. 메인. 자, 그래서 언더리도 아까 전에 돌아왔고 그 옆에 사슬처럼 생긴 애들이 저희 링크라 그래서요. 다른 오브젝트랑 연결하거나 성격을 연결하고 끊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올이라고 된 부분 누르시면 지오메트리, 쉐입, 라이트 해가지고 쭉 있는데 얘는 선택 옵션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어떤 지오메트리들, 특정 지오메트리들만 할지, 라이트를 할지, 쉐입만 할지 요거를 정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셀렉 오브젝트입니다. 셀렉 오브젝트, 오브젝트를 선택한다는 거고 그 옆에 있는 게 셀렉 바이 네임, 이름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 옆에 있는 게 렉탱귤러 셀렉트 리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영역으로 선택을 할지, 어떤 모양으로 선택을 할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B급이 쳐져 있는 애들은 꾹 누르면 하위로 다른 오브젝트 옵션들이 딸려 있어요. 그래서 꾹 눌러서 변경, 꾹 눌러서 변경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셀렉션 오브젝트는 단축키가 Q로 되어 있어요. 제가 Q를 한번 더 이렇게 누르면 다시 원래 네모 상태로 돌아오죠.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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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누를 때마다 선택 옵션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임의로 오브젝트를 하나 설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박스 해가지고 박스를 올렸어요. 자, 이 박스를 선택을 할 때 선택하는 오브젝트 그림이 Q, 동그라미인지 Q, 그려서 선택을 하는지 선택됐죠. 자, Q, 얘도 드로잉이죠. 근데 아까는 직선 타입이었고 지금은 곡선 타입이죠. 자, 스프레이, 뿌려서 선택한다는 겁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클릭한 상태로 가까이 다가가면 브러쉬가 다가가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네모칸으로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CAD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선택을 드래그하는 방식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잡히는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왼쪽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느냐, 클릭하고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느냐에 따라서 잡는 방식이 다른데, 그 설정은 윈도우 크로싱이라는 곳에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눌러서 바꿨더니 그림이 오브젝트가 점선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는 형태가 됐었죠. 자, 드래그 걸쳐져 있을 때 선택이 안 되고요. 드래그 전체 들어갔더니 선택이 다 되네요. 자, 해제하고 싶으시면 다시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면 걸쳐져 있을 때다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 이제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거에 대한 옵션 값은 다 끝이 났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선택 구분선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그룹끼리 같은 선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Select and Move 눌러봤더니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 있대요.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elect and Rotate 물체를 회전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Scale입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다 셀렉이 앞에 붙네요. 무브도 그렇고, 로테이트도 그렇고, 스케일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셀렉트 값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Q는 언제 쓰느냐? 셀렉을 할 때, 다른 오브젝트가 움직인다거나 회전하거나 스케일하는 값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선택만 할때 사용하는 거죠. 자, 단축키로 설명을 드릴게요. Q, W, E, R입니다. 선택이 Q, W가 무브, 회전이 E, 그 다음에 스케일이 R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렉 앤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셀렉 앤 유니폼 스케일이 아니라 셀렉 앤 플레이스라고 2015 버전 이후부터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애가 이 아이콘인데요. 오브젝트 위에 뭔가를 생성하고 걔를 움직일 때이 오브젝트 겉면을 따라서 돌아가면서 생성하고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애가 얘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뷰, 뭐 스크린, 월드 이렇게 쪼르르 나와 있는데 스냅이 어떻게 잡힐지 기준점이 바뀌겠다는 얘기예요. 뭐 월드, 로컬. 로컬은 뭐 오브젝트 자체로 축을 돌려서 보는 거죠. 얘한테 축을 맞추겠다는 소리예요. 구성 평면에 맞추는 게 아니고. 자, 저는 기본인 뷰 값으로 도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그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이 피봇이 포인트 센터에 갈지 아니면 오브젝트 스스로에 갈지 아니면은 다른 환경 쪽에 갈지 결정하는 애고요. 기본은 개별 피벗이 되겠죠. 자, 그럼 셀렉 앤 매니플레이트 그다음에 키보드 쇼컷 오버라이드 토글이 있는데요. 이 키보드 쇼컷 오버라이드 토글은 아마 맥스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면 켜져 있는 상태로 들어와 있을 텐데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단축키가 잘안 먹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꺼놓고 사용을 해요. 자,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스냅 옵션이죠. 스냅. 자, 스냅이 뭡니까? 스냅. 어디 자석처럼 찰싹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제가 스케일도 그렇고 이 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 이후 강좌에서 더 다룰 계획이니까요. 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Edit Name and Select Cell에서 이름으로 좀 셀렉할 수 있는 그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대칭 판처럼 생겼네요. 얘는 Mirror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반대쪽으로 똑같이 복사를 하거나 선택된 오브젝트를 반대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Mirror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은 Align에서 정렬 버튼이 되는데요. 자, 오브젝트 자체를 다른 오브젝트에 붙이거나 아니면 축을 이동시키거나 할때 사용하는 정렬입니다. 자, 그 다음 토글, 씬, 플롯, 뭐 익스플로러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뭐 렌더링에 관한 것들, 뭐 레이어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자, 뷰포트에 있는 그 메인 툴바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어떤 것들이 켜져 있는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레이어를 데려올 수도 있고 뭐 엑스트라 해가지고 엑스트라로 쓸수 있는 이런 자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데려올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켜져 있는 것들을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맥스에는 커맨드 패널, 메인 툴바, 그 다음에 리본, 뷰포트 레이아웃 탭 이렇게 켜져 있네요. 자,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커맨드 바입니다. 커맨드 패널이죠. 커맨드 패널.
저희가 간혹 가다가 안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쏙 들어갔다가 이렇게 도로 나오죠. 자, 커맨드 패널 옵션이 보면 분명히 켜져 있지만 꺼내는 값이 제가 마우스를 가져다 놓았을 때 나오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오른쪽 상단에 마우스 가져가시면 커맨드 패널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안으로 집어넣을 때는 오른쪽에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 커맨드 패널은요, 몇 개나 나올지 꺼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 드래그 하면 개수가 길어지죠. 자, 옵션 값들이 밑에 여러 개 나올 때이 옵션 값들이 많이 보이게끔 모니터가 길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꺼내서 작업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두 개로 꺼내놓고 작업할게요. 자, 탑뷰, 프론트뷰, 레프트뷰. 자, 이름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뷰라고 불러요. 바라보는 A의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뷰포트를 돌아다닐 때는 물론 왼쪽 클릭을 해도 가능하세요. 왼쪽 클릭을 해도 돌아다닐 수 있지만 오른쪽 클릭을 해서 돌아다니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왼쪽 클릭을 하면 오브젝트가 같이 선택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클릭을 통해서 정확하게 뷰포트만 이동을 해주시는 거죠. 자, 탑뷰, 2D뷰, 프론트뷰도 2D뷰죠. 레프트뷰도 2D뷰. 자, 왜 이렇게 돌아가 있느냐면 제가 아까 로테이트 설명하면서 오브젝트를 돌려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성하게 되면 윗면, 앞면, 그리고 옆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근데 라이트가 아니라 레프트가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리고 퍼스펙티브 이쪽이 3D 뷰인데요. 3D 뷰를 다루는 방법 알려드리자면 마우스 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건 휠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드래그, 이렇게 휠, 대굴대굴 굴려가면서 크기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기준은 누구냐면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2D도 마찬가지입니다. 2D도 선택하고 마우스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겠죠. 자, 지금 그리드라 그래서 이 회색 격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건데요. 얘는 격자를 사이즈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드를 끄고 싶으면 단축키 G 눌러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G.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뷰포트에서 그리드를 끄고 작업하는 편이에요. 오브젝트를 볼때 많이 걸리적거려서. 자, 그리고 뷰포트에서 이 오브젝트를 돌리는 방법, 이동하는 방법, 휠로 클릭하시면 까만색 손 모양이 나오는데 이때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 오브젝트가 움직이죠. 자, 돌릴 때는 Alt 누르시고 휠 클릭하시고 돌리시면 되세요. 자, 물론 단축키가 있어요. 하지만 단축키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뷰포트 오른쪽 상단에 뷰 큐브라 그래서 작은 큐브가 하나 있을 건데요. 이 오브젝트를 잡고 큐브를 잡고 돌리셔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동서남북 표시도 있죠. 회전할 수도 있고요. 자, 혹은 큐브 옆에 작은 박스 삼각형 이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옛날 버전이 아니고 2016 버전이기 때문에 작은 네모로 표기가 되네요. 이렇게 돌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트랙바라고 합니다. 트랙바. 자, 숫자가 100까지 나와 있죠. 자, 프레임이 0부터 100까지 있다는 소리고요. 애니메이션 적용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 오브젝트의 좌표 값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금은 X, Y, Z 모두 100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제가 무브 버튼을 이용해서 눌러보니까 아, 얘가 선택된 오브젝트는 좌표 값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움직이게 되면 저 좌표도 함께 변하게 되겠죠. 자, Isolate Selection 토글은 누르시게 되면 뭐 오브젝트가 고립돼서 보이는 거예요. 고립 모드라고도 하는데, 자,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있을 때 고립을 시켜주는 거죠. 다시 설치해볼까요? 오브젝트, 설치. 자, 고립 모드 켜면 제가 선택된 애만 고립돼서 보이게 되는 거죠. 다시 고립 모드 끄고.
자, 그 옆에 있는 애는 자물쇠 셀렉트 락 토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락 자물쇠 거는 거죠. 자,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락 돼서 다른 오브젝트 선택이 불가해요. 지금 계속 저 동그라미 형태만 클릭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도로 스페이스 누르시면 풀리고요. 자, 앱솔루트 모드 트랜스폼 타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절대 좌표, 상대 좌표를 왔다 갔다 바꿔주는 애예요. 지금 클릭하니까 이 오브젝트의 위치가 원래는 XYZ 좌표값을 지니고 있었는데 0으로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내주는 좌표값을 입력해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더좀더 넘어가면 오토 키, 셋키 해가지고 셀렉티드 뭐 플레이 버튼도 있고요. 자, 이쪽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값들이에요. 나중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줌에 대한 뷰포트 구성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죠. 뷰포트 내비게이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데 클릭해서 제가 뷰포트 확대할 때 마우스 휠 대굴대굴이라고 했지만 클릭해서 인아웃도 할수 있어요. 왜 필요하느냐? 마우스 휠만으로 너무 조정하기 힘든 오브젝트들이 있거든요. 휙휙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건 파일드 오브 뷰. 자, 얘는 각도를 왜곡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제가 가까이 다가와서 봤더니 물체 오브젝트 각도가 휘어져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있는 애들은 뭐 오브젝트를 돌린다거나 움직인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미 다 뷰포트에서 휠 클릭하고 이동하세요. 뷰포트에서 Alt 누르고 휠 클릭하고 회전하세요. 이렇게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사실 맥스를 하실 때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뷰포트에 대한 내용만 다뤄봤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일단 다 지울게요. 자, 선택하실 때는 클릭, 드래그 하시고 지울 때는 딜리트 버튼 눌러주시면 한꺼번에 지워지죠. 저희는 구성평면을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G 버튼 눌러서 깨끗하게 지워놓았습니다. 자, 다시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박스를 이렇게 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뷰포트에서 각자 다 다르게 보입니다. 회전하고 확대하고 했던 값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때 이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내 화면 안에 가져오는 방법은 Z키입니다. 줌이에요, 줌. 줌, 줌 해서 내가 셀렉트한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뷰포트 안으로 데려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들을 움직이거나 회전하거나 스케일을 조정하거나 하는 값은 이 오브젝트들의 화살표에 불이 켜지는 거에 관련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오브젝트를 생성하면서 제가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탑뷰, 뭐 프론트뷰 이렇게 마우스에 가까이 가져가면 얘도 클릭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플러스 표시도 클릭해봤더니 뭔가 크게 나오죠. 자, Maximize Viewport 이렇게 되는데 뷰포트를 크게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풀 사이즈로요. 자, 다시 한번 눌렀더니 원래대로 돌아가죠. 단축키는 Alt W입니다. Alt W.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 설정에 대한 옵션이에요. 뷰큐브에 대한 것도 있고 스트림 휠에 대한 것도 있죠. 스트림 휠은 뭐냐면 이렇게 단추처럼 들어와 있죠. 뭐 줌에 대한 값도 있고 올빗 회전에 대한 값도 있고 팬에 대한 값도 있네요. 자, 얘는 저는 잠깐 꺼놓을게요. 자, 심지어 탑뷰, 프론트뷰 했던 것도 탑뷰, 바텀뷰, 바닥도 볼수 있대요. 자, 우리 아까 레프트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백이랑 라이트도 볼수 있죠. 자, 단축키는요. 오른쪽에 보시면 P, U, T 해서 전부 영문의 머리 글자로 단축키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카메라랑 라이트가 있는 걸로 봐서는 내가 설치한 카메라가 있거나 설치한 라이트가 있으면 이쪽에서 리스트로 또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와이어 프레임 있는 쪽으로 넘어갈까요? 자, 뷰포트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2D 포트 상에서는 이렇게 뼈다귀처럼 보이는 거죠. 아웃라인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덩어리가 보이죠. 물체의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선택해서 와이어 프레임을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쉐이디드. 오브젝트의 면이 차올랐죠. 다시 와이어 프레임. 저는 2D는 웬만하면 와이어 프레임으로 놓고 작업하는 편이고요. 퍼스펙티브는 쉐이디드로 놓고 작업하는 편입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오브젝트 위에 또 다른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볼게요. 생성.
자, 이동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갖다 놨어요. 지금은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리얼리스틱으로 보게 되면 그림자가 생성이 됩니다. 왜 그림자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그림자가 생기죠? 자, 심지어 실내 씬을 하실 때 오브젝트를 안에 막 생성을 해놓고 천장을 딱 생성하면 그림자가 생겨서 실내 씬을 아무것도 오브젝트를 움직이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쉐이디드로 놓고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자, 클릭하셔서 저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엣지 페이스,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모서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모서리. 자, 그래서 물체 오브젝트의 모서리를 같이 보는 단축키는 F4번입니다. F4번. 없거나, 있거나. 자, 그 다음에 아까 와이어 프레임을 제가 클릭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면을 보는 방법은 F3번이죠. F3번. 뼈다귀를 보거나, 면을 보거나. 자,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이랑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 엣지 페이스랑도 왔다 갔다 함께 사용할 수가 있다. 기본은 쉐이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값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클레이라고 해서 물체를 찰흙처럼 본다던가, 제가 티팟을 꺼내볼게요, 이렇게. 물체를, 오브젝트를 찰흙처럼 본다던가, 아니면, 뭐, 바운딩 박스에서 오브젝트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가장자리에 네모 박스만 본다던가. 뭐, 이런 스타일 값도 변화를 줄수 있겠죠. 스타일의 그래프, 그렇죠. 잉크 타입. 이런 걸로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렌더링 걸었을 때 제가 렌더링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렌더링과는 사실 무관합니다. 얘는 그냥 뷰포트 상에서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값이에요. 일단 기본인 쉐이디드로 도로 맞춰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화면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제가 생성하고 있는 오브젝트들은 왼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 아이콘에 대한 값들을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켰다 껐다 해보면 오브젝트가 아 이때는 보이는구나 아 여기 구슬 모양이 있으니까 얘는 구슬에 속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는 거죠. 제가 프로즌이라고 된 값을 클릭했더니 티팟은 선택이 되고 박스 2는 선택이 얘네요 되는데 박스 1은 선택이 안 되네요. 얘도 캐드랑 똑같습니다. 프로즌의 선택을 하면 물체가 꽁꽁 얼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뷰포트에 있는 이 뷰포트 사이즈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화살표 나올 때 누르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퍼스펙을 크게 보거나 프론트를 뭐 작게 보거나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네 레이아웃도 나중에 정한 프리셋 값에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가장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인 선택, 이동, 회전, 스케일에 대한 값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는 퍼스펙티브를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 Alt, W죠, Alt, W. 자, 다 지우고. 박스를 하나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드래그, 클릭, 오른쪽 뷰포트에서 클릭. 자, 생성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박스를 이동을 하고 싶어요. 이동,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글레어처럼 가장자리 하늘 색깔로 빛이 나고 있다는 건 선택이 이미 됐다는 뜻이에요. 자, 이동하실 때는 축을 붙잡고 이동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축을 붙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노랗게 불 켜져 있으면 Y축으로만 움직였다는 뜻이죠. 제가 클릭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도 Y축으로만 이동을 하고 있죠. Z축으로만 이동을 하고 있죠. 자, XY에 불 켜면 Z축으로 움직이지 않고 XY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세개다불 켰을 경우에는 3방향 다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로테이트. 로테이트 똑같아요. 이 축을 붙잡고 돌리시면 마치 자동차 핸들 돌리듯이 얘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면을 붙잡았을 땐또 다릅니다. 면을 붙잡았을 땐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겠죠? 자, 스케일. 스케일은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에 불을 켜느냐, 가장자리에 불을 켜느냐에 따라서 XY 쪽으로 커지기도 하고, 가운데에서 동시에 정방향으로 커지거나 작아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커맨드 패널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커맨드 패널에서 웬만한 명령어는 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커맨드 패널에 뭐가 있나만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햇님 모양처럼 생긴 건 크리에이트라고 불러요. 크리에이트, 만들기란 뜻이죠. 자, 두 번째. 자, 각각의 아이콘 밑에는 하위 메뉴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자, 이 하위 메뉴들 안에는 또 다른 풀다운 메뉴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위에 있는 것만 오늘 설명 간략하게 드릴게요. 자, 모디파이 쪽 들어가면 수정자라고도 불러요, 수정자. 그래서 내가 생성한 오브젝트의 속성이 나오는 거죠. 저는 박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름에 박스 001 이렇게 뜨고, 이 박스에 대한 파라미터, 기본값이 나와 있고요. 얘를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이어라키, 계층 구조란 뜻입니다. 그래서 피벗이라든지 뭐 링크에 대한 내용을 이쪽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션이고요. 움직임에 대한 파트는 이쪽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뷰포트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을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유틸리티라고 해서 다른 것이랑 이제 외부 프로그램에 연계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자, 여러분들 맥스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뷰포트에서 물론 다 아직은 모르시지만 어떤 버튼들이 있는지 한 번씩 눌러보면서 살펴보신다면 좋은 공부 방법이 나중에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오늘 함께 하신 첫날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맥스를 시작하는 준비 강좌다 보니까 조금은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편안한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